보고서, 원서 번역을 할 때 한 번씩은 써본 구글 번역기. 근데 한번 써보면 그 뒤로 안 썼지. 근데 11월 15일 구글이 번역기를 업데이트했어. 인공신경망이라는 새로운 기술을 썼다는데 정확도가 어마어마해. 간절히 원하면 우주가 나서서 도와준다. 우리의 핵심 목표는 이것이다. 연설문을 써주지는 못하지만 번역은 해줄게. 쩔지 않아? 이게 다 인공신경망 기계 번역을 써서 그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전부터 구글 번역기는 기계학습으로 언어들을 번역했어. 컴퓨터가 스스로 배운다는 거지. 알파고 같이. 달라진 건 이전까지 번역은 단어 하나하나를 번역하고 단어들을 조합해서 문장을 만들었어. 그래서 말투가 이상하거나 단어를 잘못 번역하기도 했어. 근데 이제는 문장을 통째로 번역해. 그래서 번역해서 나온 텍스트가 예전보다 훨씬 자연스러워. 지금까지 번역된 글과 원문을 찾아서 단어 간 연결성을 보고 인공지능 스스로 번역의 규칙을 찾는 거지. 단어를 파악하는 게 아니라 문맥을 파악하고 문장을 번역해. 근데 이 똑똑한 인공지능, 사실 사람이랑 닮은 점이 있어. 인공지능도 결국 자기가 배운 걸 알려주는 거야. 부모 행동을 보고 똑같이 따라하는 아이 같지. 지금까지 배우진 못한 말은 번역을 못하고, 편견이 담긴 말들을 가르치면 그런 말들을 똑같이 번역하게 되지. 실제로 마이크로소프트가 내놓은 K라는 인공지능은 인종차별적이고 혐오적인 발언들을 내뱉었어. 사람들이 그런 나쁜 말들을 가르쳤기 때문이지. 이런 일도 있었어. 한 트위터 이용자가 테이에게 이렇게 말을 걸었어. 넌 멍청한 기계야. 그러자 테이는 이렇게 답했지. 난 최고에게 배웠거든. 이해가 안 된다면 풀어서 알려줄게. 난 너희에게 배웠고 너희도 똑같이 멍청해. What? 우리는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기도 하지만 인공지능의 선생님이기도 해. 이 번역은 틀렸어. 이 말은 좀 차별적이야. 이런 혐오 발언을 하면 안 돼. 하고 알려줄 수 있어야지. 인공지능, 엄청난 두뇌로 우리보다 훨씬 더 빨리 많이 일해주는 친구. 우리는 인공지능에게 어떤 말들을 가르쳐줘야 할까? 어떤 생각을 가르쳐줘야 할까? 우리에게 다시 돌려줄 그 어떤 말을.